일석의 일석월요TV 월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밴쿠버의 가장 대표적인 하버센터 건물 앞에서 오늘 다운타운 건물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를 대표하는 백화점 허슨베이 밴쿠버 다운타운에 있는 건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밴쿠버의 특별한 건물 구조 보여드립니다. 길거리 음식 핫도그를 도심지에서 이렇게 팔기도 합니다. 앞에 보이는 버스는 전기버스가 되겠습니다. 전기버스. 네, 밴쿠버 다운타운 제일 중심지 중 하나인 조지아 스트리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밴쿠버 도서관 건물 바깥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마치 로마의 콜로세움을 연상케 하는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밴쿠버 호텔 여러분 보고 계시고 옆에 아트 갤러리 보겠습니다. 네, 밴쿠버 아트 갤러리에 왔습니다. 앞에 사자상 두 마리가 있네요. 옆에는 밴쿠버 호텔. 네, 밴쿠버 호텔 건물이 옆 건물에 비치고 있네요. 네, 밴쿠버 다운타운 다른 골목. 예, 보석을 파는 본사 건물 보여드립니다. 예, 특별한 건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예, 밴쿠버 다운타운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밴쿠버를 상징하는 건물 여러분에게 잠시 보여드립니다. 너무 가까이라서 다 담을 수가 없네요. 예, 호텔 안에서 밖에 바라본 지금 크루즈가 와 있습니다. 알래스카 가는 크루즈가 와 있습니다.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밴쿠버의 명물 전기시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네, 지금 시간으로 11시 55분인데요. 12시가 되면은 전기 시계에서 아주 이쁜 음악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7분 정도 되는데요. 12시가 되면은 요 전기 시계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아주 어떤 음악이 흘러나오는지 여러분 궁금해 하시겠죠? 조금 기다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팀 클럽 전기시계 옆에는 밴쿠버를 대표하는 건물 하버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린맵스에 자주 등장한 하버센터에 있는 맨 꼭대기에 음식점이 있고 음식점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전기시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올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컴퓨터 안에 들어갔는데요.
대표하는 티셔츠와 여러 선물 가격을 담은 바이어가 되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의 부채한 선물 가격 바이어가 되겠습니다. 앞에 경험할 곰 두 마리가 지키고 있는 선물까지 잠시 보여드립니다. 예, 마침 다운타운 뒷골목으로 잠깐 왔더니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앞에는 기차, 익스프레스 기차가 있고요. 캐나다 플레이스 옆으로는 알래스카로 가는 크루즈가 있습니다. 지금 정차하고 있는데요. 알래스카 크루즈 한번 보이시죠? 알래스카 크루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웨스트 코스트 익스프레스 기차가 있는 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야외에서 화가께서 그림 그리고 계시네요. 그림도 하고 계시고. 네, 야외 식당 행인 바스켓이 있거든요. 예, 멋진 게스트하우스의 상징적인 건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네, 상당히 오래된 건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밴쿠버 다운타운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혹시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 안녕.